일단은 여자는 예쁜 거 다 좋아하잖아요.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약간 기대감도 있어요. 아, 내가 내 변한 모습이. 안녕하세요. 황민지 56세, 거주지는 인천입니다.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하니까 내 모습이 못 봤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좋았습니다. 안면거상 했고요. 제가 그리고 이마가 넓어서 이마 축소하면서 이마 거상을 했고 스마일 리프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스마일 리프팅은 엘리트에서만 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진짜 효과도 좋고 저한테는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여자는 항상 마음으로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평생에 살면서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연찮게 하게 됐습니다. 젊어졌죠. 예뻐지긴 했고 근데 뭐 삶이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. 약간 자신감 그런 거는 있어요. 전에 비해서 전에는 사진 찍는도 그렇고 약간 내 모습을 거울 보았을 때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졌지요. 사진 찍을 때 제일 확실하게 느껴요. 아, 얘 전화하고 틀리구나 라는 게 사진 찍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요. 그러면 엘리트 성형외과를 선택한 것에 있어서 뭐 후회라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? 아니, 없습니다. 만족합니다. 너무 친절하게 잘 상담해주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원장님도 그러니까 수술을 꼼꼼하게 잘 해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약간 겁은 있었죠. 겁났었죠.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? 안 깨어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건 잠깐이었어요. 상담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되던가요? 그렇죠. 저한테 개선될 부분을 알려주시니까 여기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저 스스로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체크해 주시니까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. 수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장님 덕분에 젊어졌으니까 만족하고 엘리트 성형외과가 번창하길 바랍니다. 저도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고민은 해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. 오셔갖고 일단은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고 한 번은 해도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